자, 일 관련 문제인데요. 일 문제는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네모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일을 이틀 동안 했어.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일한 거야? 2분의 1씩 일을 한 거예요. 일을 3일 동안 하면 하루에 3분의 1씩 일을 한 거지. 일을 6일 동안 하면 하루에 얼마씩 일했지? 6분의 1씩 일을 하는 거지. 일에 대한 개념과 표현은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분수로 표현해. 뭐 2분 동안 했다 그래도 2분의 1인 거야. 아니, 미안. 아, 해야 하는 일을 2분 맞구나. 3분 동안 했다 그러면 3분의 1씩 일을 한 거고, 뭐그 단위는 별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A 수도관을 사용해서 32분이면 물통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B 수도관을 사용하면 물통을 24분 만에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즉, A라는 수도관은 1분의 32분의 1만큼 물을 채우는 거야. B라는 수도관은 똑같이 1분의 얼마씩? 24분의 1씩 물을 채워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A와 B를 같이 사용하겠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1분의 32분의 1과 24분의 1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같이. 그 더하기잖아, 그게. 이게 같이 진행, 같이 사용하면 더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도대체 몇분 동안이나, 이거 시간입니다. 몇분 동안에서 물이 가득 찰까요? 이렇게. 가득 찬다, 완성되다는 1이 돼요. 알다시피 1이 다 끝나면 하나잖아. 이거 다 더하면 1이고, 다 더하면 1일 테니까. 물이 가득 차고 완성되는 건 무조건 1이에요. 이게 1의 개념이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1이라는 워크를 말한단다. 알바름 확실히. 오, 참. 1차 네. 방향이 이렇군요. 그럼 32분의 1과 24분의 1을 더할 수 있겠니?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하던 건데, 통분할 수 있겠어요? 괜찮겠어요? 이따 한번 시켜보고요. A를 12분 동안 사용했다. 32분의 1을 몇 분? 12분 동안 사용을 했고, 여기가 시간입니다. 요 곱한 게 시간이에요. 이건 1분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죠. 그다음 24분의 1씩은 몇분 동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Y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중간에라 그랬네, 이제 보니까. 아, 이거 문제 잘못 읽었으니까 조금 교정은 할게요. 식은 좋았는데 읽은 게 조금 잘못됐어요. 처음에 비만 사용하다가란 말을 못 읽었어, 쌤이. 예. 처음에는 비만 사용을 하다가, 그럼 B라는 사람은 24분의 1씩 일하는 사람인데 몇 분이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X는 B 사용 시간. 그 다음에 중간에 A와 B를 같이 사용해서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근데 몇분 동안 물을 채웠는지는 또안 나와. 물이 가득 찼으니까 1로 끝나야 돼요. 근데 A는 12분 동안 사용했다 그랬거든? 자, 봐봐. 이건 B 거죠, B 거. 이건 B 거예요. 이건 B고. 이 사람이 A인데, A를 12분 동안 사용했대. 이게 뭔 소릴까? 여기 12분 썼단 얘기야. 같이 사용한 것도 A를 쓰긴 쓴 거니까, 그 사람이 12분 사용됐다라는 추측을 해야 돼요. 문제를 읽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이게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은 공식으로 안 돼. 동그라미 친 부분은요. A를 12분 썼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A는 이때만 잠깐 쓰였는데 같이 사용할 때만 A를 썼는데 아마도 그 같이 사용한 게 12분이란 얘기겠지? 이렇게 A를 12분 썼으니까요. 그럼 B를 사용한 시간이 얼마인지 알겠죠? B도 12분을 쓰고 좀더쓴 거지, 그지? 그래서 B를 사용한 시간은 X 더하기 12로 결정이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내가 읽은 내용을 추측해 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을 좀 벗어난 부분이에요.